이 방송을 보시고 구독자분 중에서 호명이 나오시는 분은 저희 상담실로 전화를 주시면 주소와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택배로 예쁘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라 대신궁의 명주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지금 또 이제 이야기를 이제 또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제 다음 주제를 이제 시작을 하려다가. 네. 그때 이제 그 일전에 그 저번 촬영 때 그 요리구슬에 대해서. 네. 이벤트를 또 이제. 아, 이게 정말 무시할 수가 없네요. 이벤트라는, 이렇게 제가 이제 방송에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네네. 보통 댓글이 20개에서 30개 정도 달리면 지금 이 이벤트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댓글이 162개가 달렸어요. 이제 정성 있게 정말 좀 필요하시고 힘드신 분에게 저는 사실 드리고 싶고요. 네네. 너무 이제 아첨이 있는 발언 뭐 선생님 너무 예뻐요 이러신 분보다는 정말 조금 힘드신 분한테 조금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기 오늘 제가 이렇게 당첨자 세 분을 발표할 건데요. 네네. 이 방송을 보시고 구독자분 중에서 호명이 나오시는 분은 저희 상담실로 전화를 주시면 주소와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택배로 예쁘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이분은 아이디가 일단 아오이예요. 아오이요? 아오이. 예, 아오이. 좀 특이하죠? 네.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즘 빵빵 터지는 일들로 쏘가리 중인 유유, 나라 대신금이 열심히 구독자야, 헤헤. 오늘 컨텐츠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뽕뽕. 시청 후부터는 유리구슬처럼 영롱하고 깨끗한 기운을 듬뿍받아서 이사 문제, 연애 성취까지 평온해지기를 바라본다라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거기에다가 감독님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오이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첨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라서 이번은 손영선씨입니다. 박수! 자, 네, 영선으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재물적으로 힘들어요. 투명한 유리구슬을 받아서 좋은 기운을 받고 싶고요. 요즘 잠도 안 오고 불면증에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피곤하고 힘든데 좋은 운을 올릴 수 있는 유리구슬을 받아서 내 인생을, 힘든 인생을 정하고 싶고 행운을 받고 싶다는 분입니다. 손영선 씨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남았습니다. 피니 애플이라고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유리구슬을 사자성어로 이걸 뭐라 그러죠? 유 해서 적고 리 해서 적고. 아, 저도 봤던 것 같아요. 봤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당첨자로 하겠습니다. 유, 유리처럼 맑은 구슬을. 리, 이쁘기도 하지. 구, 구불구불. 슬, 슬슬 넘어온다. 너무 이제 재치가 있으셔서 이분은 이제 피니 애플이라는 분 4일 전에 올려주셨고요. 이분에게 당첨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방송을 통해서 내가 당첨됐다 하시는 분은 010-9516-0122로 전화 주시면 우리 저희 실장님께서 전화를 잘 받아서 접수를 잘 해서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4만 명이 되시잖아요. 아, 4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너무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감독님하고 2년 된 지가 한 2년. 그쵸. 예, 지금 넘어서 횟수로는 3년 차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예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하셔서 막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면서도 빈손으로 오시는 분보다 뭐라도 이렇게 들고 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연예인 만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유 뭐 속이 시원하다라고 얘기하고 가시면 마음도 너무 뿌듯하고 여튼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나라 대신군 명주신당에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